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페이커 근황. 페이커가 롯데 월드콘의 새 광고 모델로 발탁됨. 한편 월드콘은 20년간 빙과류 판매 1위를 지켜옴. 온라인 계약. 온라인 수업 때문에 EBS를 가입해야 하자 담임 선생님에게 무수한 전화 질문과 카톡 질문이 이어지는 중. 그 와중에 롤 한 판하고 가입한다는 학생, 골드 미만이면 가입 먼저 하자. 식빵 누나. 축구 선수들이 하는 휴지 챌린지에 동참하는 김연경. 저 휴지 스파이크 한 방이면 진짜로 누나 나 죽어 가능함. 감사 문자. 택배 받았을 때 감사 문자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함. 일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임시 번호를 써서 누가 보낸지도 모름.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사과 영상을 올린 BJ 이차함수 는 나루토 드립치고 롤함. 이차함수 어그로 수준 실화냐? 진짜 세계 최강의 어그로다. 악플 대처법. 대가리 크다는 인스타 DM에 유쾌하게 대처하는 홍진영. 굳이 인스타까지 찾아가서 저러는 거 보면 문제 있긴함. 아버지의 돌직구. 운전을 직접 해보니 화나는 일이 많다는 아이유. 근데 아빠가 갑자기 돌직구 날림. 사실 운전은 아버지가 했으며 만우절 기념 영상이라고 함. 논란의 진실. 2억 원대 차를 사자 논란이 됐던 전소미. 근데 알고 보니 그냥 시승식이었음. 이 2억 5천만 원대 람보르기니는 전소미도 범접하기 힘든 가격이라고 함. 파괴왕 근황. 주호민이 진용진 유튜브에 게스트로 출연함. 대머리와 주호진을 건든 진용진. 조만간 파기될 예정. 배민 근황. 이번 달부터 배민 수수료가 인상되자 맛집 랭킹 1위였던 중국집이 이번에 폐업함. 한편 지난해 요기요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음. 치과 타이밍. 치과는 아무렇지 않을 때 가야 됨.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 지갑 털림. 의사가 진료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악몽임. 송혜교 근황. 최근 송혜교가 미국 LA에서 찍은 슈콘 마보니 화보를 공개함. 한편 송혜교는 영화 안나의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함. 논란 중인 연예인.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마스크 2,000장 기부 후 사재기라며 비난받는 중. 2,000장의 마스크는 그가 촬영 중인 드라마의 스태프들에게 전달됨. 초등학교 입학생.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조카가 학교를 못 가서 책가방 메고 자는 중. 학교 갈 날만 기다리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우유 신제품. 빙그레에서 캔디바 맛이 나는 캔디바 맛 우유를 출시함. 한편 지난달 빙그레가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음. 가격 상승. 온라인 계약이 실시되면서 현재 웹카메라의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음. 몇몇 상품은 재고가 없어서 가격만 올려놓은 거라고 함. 음주운전. 강지영이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그녀는 드라마 촬영을 중단하고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함. 안타까운 사연. 미국에서 태어나서 6주 된 신생아가 바이러스로 사망함. 세계 최연소 사망자이며 현재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음.